65번 가보겠습니다. 자, 65번. Sam and I looked at each other. Sam과 나는 서로를 쳐다봤다. We both remembered the night. 그 밤을 기억했었다. We came to Uncle Smith's home에 왔었던. 그럼 we부터 home까지 못 봤어 뭐야? 본가로가 돼야 돼요. 예, 여기에 뭐가 생각되어 있는 거야? 어? 야, 시간명사 아니야? 그럼 뭐가 생각되어 있는 거야? 왠이 생각되어 있고, 얘는 품사가 뭐야? 예? 관계부사죠. 관계부사 왠은 언제 생략하니? 그냥 생략이죠. 봐봐, 니네 마더텅 14과 할 때 했던 거야. 선행사하고 관계부사 있어요. 선행사 언제 생각해? 그냥. 관계부사 언제 생각해? 그냥. 그 다음 뭐야? 동시생략 불가라고요. 손들어, 손들어. 자, 선행사 언제 생각해? 그냥. 방향은 너네 왼쪽을 내려야지. 이게 선행사고 이게 관계부사야. 선행사 언제 생각해? 관계부사 언제 생각해? 그 다음에 동시생략 불가 쓰시고요. 그래서 더 나이스 생략되건 왠이 생략되건 둘 중에 하나가 생략 가능한 거예요. 학교 시험은 어떻게 나와? 고등학교 시험은 생략 가능한 거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게 더 나이스도 되고 왠도 되는 상황에서 기억하고 있어야죠. We remembered now. Remember란 단어는 얘가 결국은 remember나 글씨 조그맣게 써라 remember나 forget 같은 단어에 뒤에 to 부정사가 오게 되면 얘는 need to가 되는 거고요. 동명사가 오게 되면 과동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뭡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remember하고 forget입니다. 얘는 미래 지향 투부정사 투부위가 뭐예요? 투부정사의 다음에 동사 원형이 부위가 나온다고요. 과동은 과거 지향 동명사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는 결국은 뭘 하라는 얘기냐면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했다. Seeing to see a man walking through the yard while carrying a big teddy bear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기억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봤는데 우리는 그날 밤 우리가 Uncle Smith의 집에 왔던 날 밤을 기억하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과거 상황이잖아요. Seeing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과동이라고요. 요렇게 목적으로 동명사가 온 거예요. 그럼 과거지향이라고요. 그 전에 봤던 거예요. Remember to 부정사면 나중에 봐야 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A man walking through the yard 이렇게 되는데 A man하고 walking이 무슨 관계야? Mission impossible 관계예요. 처음 듣는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빨리 마더텅이 해결돼야 되는데 간단히만 설명하면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영화가 어저께 보니까 1편에 하고 있던데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원래는 명사 앞에 형용사가 오는 건데 얘는 왜 형용사가 왜 명사 뒤에 있냐고요. 원래 임파서블 미션이 맞는 거 아니냐. 근데 보면 이런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는 여기에 뭐가 생각되어 있냐면 주격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같이 생략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돼지꼬리 땡냐. 그러면은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올 수 있구나. 그러면은 뭐냐? 봐봐. Which is impossible. 즉 불가능한 임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구조를 띄는 명사 다음에 형용사는 주로 나오는 건 여기 현재 문사나 과거 문사겠죠.
현재분사 과거분사는 형용사야. 현재분사 과거분사 안 되면 고등학교는 거의 가망이 없어. ing, ed가 안 나오는 시험은 없어. 얼마나 많이 말을 했는지 지겨울 정도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각되겠다는 거야, 준혁아? who. 그러니까 하나를 알려주면 하나밖에 몰라요. 예. which, 아니 who, 그 다음 뭐야? 예? 하나를 알려주면 하나밖에 몰라요. 예, was죠. 예, 주격관계대명사의 비동사인데 주격관계대명사는 사람이니까 who고 비동사는 여기 remembered가 과거니까 was 써야죠. A man who was walking through the yard. while부터도 못 봤으니 꺽쇠 치는데 while carrying a big bear, big teddy bear. 이렇게 되면 얘는 떨어져 있어도 좀 아쉽지만 while carrying은 너 빨간색 플러스펜 내가 줬냐? 이리 와. 응. 처음 올 때 처음만 내가 주거든 한자로. 그 다음부터 이거 떨어지면 네가 사서 쓰면 되는 거야. 갑시다. 다른 애들 보면은 빨간색 플러스펜 아닌 빨간색 쓰기도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라고 갑니다. 니네 처음 보는 학생이니까 좀 말도 걸어주고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도록 해. 그 처음 한데 막 얼떨떨한데 막 그 결국 니 나중에 고등학교 갈 때 저희 다 얘기했지? 그렇게 새로운 학생 덕택에 팀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니까. 지금 고3이야 걔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다른 애들끼리 싸워가지고 팀이 깨져서 날아간 거 아니야. 딴소리 그만하고 while caring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니 재하야? 우리라고 하지 마요. 기분 나빠요.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서 뭐라고 부르는 거냐고. 아, 계속 기분이 나빠서 그러는 거구나. 접분이라고 부르죠. 접분은 뭡니까? 접속사가 제일 먼저 생략돼야 되는데 접속사가 살아난, 부활한 분사구문. 즉 접속사 부활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저게 뭐였다는 거야? while while he carried 이렇게 나가는 거였어요. while he carried 이렇게 나가는 절이었는데 접속사 나오고 뒤에 절이었거든요. 분사구문 만들어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while 찌꾸꾸 주어 he가 같으니까 이가 a man 아니잖아. a man이잖아. 찌꾸꾸 carried 하고 뭐하고 연결해? was 하고 연결해야 되네요. 그럼 뭐야? 시제 동일. 시제가 같아요. 시제 동일이에요. 그럼 얘 찌꾸꾸 뭐 쓰는 거야? caring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분사구문인데 제일 먼저 죽였던 while를 부활시켜요. 그래서 접속사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접속사가 부활한 분사구문이라고 해서 얘를 접분이라고 부릅니다. 예. 고2, 고3 때 많이 나오는 문제죠. 이게 ing냐 ed냐가 시험 문제예요, 얘도. 처음에 잘 못 알아들어요, 다. 조금 조금씩 익혀갑니다.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한 두세 달 보세요. 여기 옆에 있는 애들 모른다니까. 그런데 이상한 애들 아니야. 생긴 건 좀 저렇게 생겼어도 애들이 열심히 하고. 하긴 저 얼굴에 열심히 해야지, 공부를. 공부라도 해야 먹고 살지, 저 얼굴에 뭐. 너네가 차원이면 공부 안 해도 돼. 아, 영어 공부는 해야겠네. 아까 뭐 하다가 차원의 얘기 나왔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애들하고 얘기하다가 어쨌든 예. 얘는 caring이 ing에 동그라미하고 여기와 연결하면 능목이 됩니다. 능동이다 뒤에 목적격 목적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큰 테디베어를 나르면서 The man we saw looked like Mary's dead. 여기는 we saw가 동가로 쳐지고 여기는 뭐 생각된 거냐? 뭐 생각된 거야 준상아? 어허. 야 이게 미션 임파서블이야 정말? 네 생각에? 이게 미션이고 얘가 임파서블이야?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임파서블이야? 뭐가 생각되어 있는 거야 서연아? 어? 후도 되지만 보통 원래는 뭘 써야 돼? 뭐 써야 돼 태용아? 예. 아, 제가 처음에 할 때 굉장히 뛰어난 애로 보였는데 말이야.
예. 요즘은 정말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예, 훔은 원래 어디 있던 거니? 소우의 목적어 얘 아니야? 훔은 원래 무슨 단어야? 관계, 목적격 관계되면서 훔은 승우야? The man이니까 동그라미 괄호 안에 원래 문장 어수는 we saw the man이야. 우리는 그 남자를 봤던데 우리가 본 그 남자는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니? 야, 굉장히 커. looked 이거는 목적어 나왔으니까 예, 전치사 like, look like는 수거야 그냥 뭐뭐처럼 보인다. 했던 보면 그 순간에 Aunt Smith appeared was appeared 했는데 얘는 아주 유명한 뭐라고 써? 얘가 지금 얘하고 얘가 나왔는데 얘가 답이잖아. 얘가 되면 안 된다고. 얘를 뭐라고 불러? 수불이에요. 수불. 수동태 불가인 동사들이 기본적으로 일부이나 2부인은 이 형식은 수동태가 불가잖아요. 너 시험에 나와 저거. 이 형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disappear예요. 사라지다죠. 같은 말 뭐야? vanish. 이거는 능률에서예요. 단어 특강에서요. vanish. v-a-n-i-s-h. v-a-n이 비어있다는 뜻이야 이게. vacation 할 때 이게. vacuum clean 할 때 이게. vacant 할 때 이게 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닌가? 이건 자동사들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게 이 수동태로 쓰일 수 없다라고 해서 자주 나오는 게 consist of 글씨 크게 해줄게요. 일형식들이 그렇다고요. 다른 것들 많아요. 일형식이 뭐 한두 개니 exist 대표적인 애들이요. 얘들은 수동태 불가라고요. 수불이 뭐예요? 수동태 불가. 왜 이딴 짓거리를 해요? 그냥 쓰지. 아 언제 다 쓰니? 빨리빨리 필기를 해야지. 이 형식일 때는 우리가 뭐 생각하면 돼? EV 형자 생각하면 돼요. 그쵸? 얘는 자동사니까 수동태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타동사 중에서 니네가 유의해야 되는 게 수동태가 뭐가 있는 거야? 리젠블은 수동태가 안 돼요. 얘는 그는 그의 아버지를 닮았다 해서 말이 되는데 타동사인데 왜 안 되는 거야? 처음 하는 거 아닐걸요. 의미적으로 수불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 의해서 닮아짐을 당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야, 수동태가 되려면 몇 형식만 수동태가 가능해? 재하야. 그쵸, 3, 4, 5. 함정을 가라는데 안 걸렸네요. 몇 형식만 가능해? 그러면은 어떤 애들은 3형식이요. 다른 애들은 4형식인가요? 어떤 애들은 5형식이요. 그렇게 대답하는데 안 걸렸네요. 3, 4, 5형식이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게 수동태니까. 그러니까 1, 2형식은 수동태가 불가해요. 기본적으로 니네가 마더통에서 했던 게 1, 2, 3, 4, 5형식 핸드아웃에 있는 게 저거 아니야. 뭐예요? 그 내가 이 서라고 애들 집에 태워다주고 가는 길에 밤에 생각한 거 이거. 가만있어 봐. 1, 2형식은 그러면 수동태 불가로 시험이 나올 것 같은데? 3, 4, 5형식은 타동사니까 전치사가 안 나오는 걸로 시험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그때 생각한 거야. 차 끌고 오면서 설하고 애들 멀잖아 여기서. 설하고 애들 마지막 수업이라 밤늦게라 태워다주고 집에 오는 길에 혼자 오면서 가만히 그냥 우연히 이 생각을 한 거야. 1, 2형식은 수동태가 안 되는 거니까 자동사라 수동태가 없으니까 수동태가 불가라는 걸로 나올 거고 여기 있는 consist of 얘는 전치사가 옆에 오면 안 되죠. 타동사라서 바로 뒤에 목적어 나와야지 전치사 오면 안 되죠. 이거 되게 센 거야. 이건 고등학교 레벨이 되더라. 갑니다. 한 문제를 이렇게 오래 하나. 아유, 마더텅. 복습해야 돼도. 갑니다. 그래서 어피어드가 맞는 거고요. 내려갑시다. 66번 같은 문제 유형은 요즘에 유행이 아니에요. 이렇게 잘 안 나와요.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전명구는 꽉 세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마더텅 일가를 빨리 네 거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무슨 말인지 조금은 알아듣습니다. Teen has maintained his portion. Maintain은 아까 했지만 특강에서 했잖아. Main이 뭐야? 손이고요. Teen이 뭐야? Hold잖아요. 얘가 손이고.
그래서 얘가 뜻이 세 개잖아. 뭐야? 강아지 집을 손으로 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 집이 몇 달 동안 더 쓰니까 유지가 되고 저녁에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어? 이거 내가 주말에 고치려고 그랬는데 누가 고쳤니? 저요 저요 이러면서 손 들고 뭐해? 손 들고 뭐해? 주장하다라고요. 이 세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는 그거에 비율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주석인가 그렇던데요. 그것이 쭉 그것의 비율을 유지해 왔다고요. 뭐로써? 문장이 끝났으니까 봐봐. 여기가 이렇게 되면 완전문이란 말이야. 완전문이 뭐예요? 주어, 타동사, 목적어 다 있는 완전문. 옆에 올 수 있는 문법서는 뭐 아니면 뭐? 네모가로는 절대 못 와요. 꺽쇠 아니면 동가로예요. 동가로가 오면 그건 분사구문이고요. 꺽쇠가 온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밑에가 이렇게 돼 있잖아. 얘는 안 돼. 말이 안 돼요. 이거 앞에 명사가 어디 있다고 이렇게 되니? 이건 4번, 5번은 안 돼요. 얘들은 다 꺽쇠잖아요. 답이 1번이라 그러는데 as an important matter. 그럼 이때 as는 품사가 뭐야? 접속사야? 전치사죠. 그러니까 뒤에 명사 나오는 거잖아. 왜 이래 얘네. 예, 전치사예요. 그렇게 하고 내려갑니다. 요즘 유행이 아니니까 다 안 읽겠습니다. One of the problems.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따라와. 이거잖아요. One of the 복수명사 플러스 단수동사 나오는 거잖아요. 시험 문제 내는 가장 기본이 얘하고 얘를 연결시켜서 뭐라고 쓰는 거라고? 반수정이라고요. 반수정은 또 뭐예요? 모르는 사람 쓰세요. 반수정 써보세요. 반대, 수가, 정답이란 뜻이에요. 반대, 수가, 정답이란 말에 반, 수, 정. 얘는 of the 복수명사가 당연히 꺽쇠치고 날아갈 거니까 전명구라 얘가 주어니까 얘하고 어울리게 되는 거고요. 시험 문제는 가장 기본이에요. 이걸 알고서도 이딴 식으로 못 내는 학교가 여러 있다는 걸 내가 니네 시험지 보여주고 싶어요. 진짜 시험 문제를 어딨냐 여기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냥 보면 어느 학교라고 말하고 싶진 않은데 이게 아마 중간고사였던 것 같은데 23년 2차 이건 불타는거 청구 이게 1차네 그럼 여기 있겠네. 아니 문법 문제를 내는데 문법 문제를 내는데 이거 봐보세요. 이거죠. Concrete walls of iron storage towers. 야, 이게 시험 문제니 세상에? 야, 이게 진짜 주어야 walls. 얘가 주어처럼 보이는 게 towers야. 이거 워드 써놓고 틀린 거 고르라는 거. 이게 말이 되니 얘들아? 얘하고 얘가 수가 반대여야 되고 얘가 진짜 주어니까 얘하고 맞춰진 얘가 워가 답인데 바보인 아이가 타월즈니까 워즈가 아니고 워지 그래도 얘는 맞추는 거 아니야. 이런 시험 문제 어디 세상에. 이게 정상적인 시험 문제 아니냐. Can you believe a building for build metal is 얘도 반수정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코미디야. 얘도 코미디야. 얘도 코미디야. 얘도 야 메탈을 보고도 잊고 빌딩을 보고도 이제 아니야. 이런 시험 문제를 왜 내냐고요. 내가 옛날에 월봉거 시험지 보고서 되게 비웃어. 그런 크크라고 하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시험을 내니 기본이 안 돼 있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아니 버젓이 올해 어느 고등학교 1학년 시험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이렇게 시험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내가 학교에 있을 땐 저런 시험 문제 안 냈었다고. 참 보면은 예 뭐 계속 얘기하면 내 잘난 척이고 니네가 생각해도 합리적으로 그렇게 맞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 이즈가 여기 있네요.
그럼 얘가 얘하고 연결되는 거고, 얘는 그러면은 네모가를 못 나와요. 그러니까 동가로 아니면 꽉쇠 나와야 돼 여기. 야, 이지가 여기인데 이지는 안 되지. 안 되지. 그리고 얘는 4번, 5번 다안 됐으니까 안 돼요. 아도 안 돼요. 얘가 맞아요. 이건 dead with face가 그렇게 되면 dead with face는 문퍼슨이 뭐가 되는 거야? 동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수 있다고 준상아? 생략할 수 있다고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돼지 생략되어 있는 거를 네가 아까 얘기를 안 했잖아요. 이게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고요. 얘가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고요. 위가 왜 임파서블이 되니? 그럼 얘가 없는데 페이스의 목적어가 얘라고요. 못 간대 언제 생각해? 목적격 관계되면서 못 간대. 그냥 생략이라고요. 이거 올 겨울엔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니들 대부분이. 예, one of the problems that we face.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들 중에 하나는 와프트 문법은 뭐야, 소연아? 왓절은 무조건 내가로야. 망설이면 안 돼. 왓은 무조건 내가로야. 뭘 놀란 표정을 짓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왓은 품사가 뭐니, 소연아? 명사니까 플러스 불, 명사라서 플러스 불이요. 1H, 8WH에서 했어요. 어디점 찍어야 돼, 소연아? 두 뒤에 목적어 없다고요. 위드는 이렇게 꺽쇠 치는 거니까 전면구라. 이게 문법은 되게 중요해, 얘들아, 너네. 아니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뭐뭐너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저거 되면 굉장히 도움된다니까. 고3 거 자료 보여. 야, 고3 애들하고도 이게 지금 고3 거 아니야. 고3 애들하고도 이러고 있잖아. 지금 문법선 쳐가면서 이러고 있잖아. 지금 왜 문법선을 무시하고 그래? 얘기했잖아. 이 고3 애들이 이 근처 학교 전교 1등이고 막 그렇다고. 얘가 지금 오늘 밤에 가가지고 수업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놈들 다 문법선 치잖아. 지금 내가. 문법이니 단원이 이게 돼 있지 않으면 무슨 AB 구조 이런 거는 어려워. 문법이니 단어가 다 끝난 상태에서 저거 하는 거야. 니네가 그래서 지금 이 모의고사를 아직 못 하고 있는데 TSS 그 끝나면은 해야 될거 아니니. 모의고사 들어가서 아 선생님 1학년 거는 그렇게 안 어렵던데 뭐 이렇게. 야, 누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90점 넘기자고 그짓 하니? 너 고2 가을이나 고3 여름에도 그 얘기 한잔 봐보자. 하자. Each year, the United States uses, 아, 이건 됐고요. 보자, 67번. Unlike는 품사가 뭐야? Unlike 품사는 전치사야. 왜 이래? Unlike most birds, 꺽쇠 치는 거라고. 대부분의 새들과 달리, penguins cannot fly, 못 난대요. Most는 품사 뭐야? 형용사예요. Birds가 명사인데 다른 게올 수가 있니? 뭘 망설여. 대부분의 새들과 달리 펭귄들은 못 난다. They do manage to get around in other ways. 이렇게 되는데 이때 manage라는 동사가 버젓이는데 의문문도 아니고 부정문도 아니니 이때의 do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 뭐라고 불러? 에? 강조도. 정말로라는 뜻이야. 정말로 가까스로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강조도 설명하면 이런 거 써야죠. I did love you. 무슨 말이야? 이 강조두가 이 일반 동사 love를, 그러니까 모든 품사는 다 강조하는 게 있는 거야. 그쵸? 명사 강조하려면 뭐 하면 돼? 앞에 최상급 같은 거 붙이면 되고, 아니면 이때 강조형법 있고요. 부사 이때 강조형법 있잖아요. 동사는 뭐로 강조합니까? 강조두가 있잖아요. 얘는 의문문이나 부정문이 아닌데 조동 3이 나온 상태예요, 지금. 난 정말로 너를 사랑했었다예요. 그럼 그냥 I really loved you 같은 말이에요. I really loved you 같은 말이야. 하자, 다른 방식으로 되는데 If you were to visit a penguin in his homeland를 방문하려고 한다면 이때 were to는 비투형법이에요. 비투형법은 또 뭐예요?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에서 나오는 B2 형법이에요. 얘는 맥과에서 7과에 마더텀 7과에 있어요. B2 형법이 운명, 예정, 가능, 의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능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우리가 뭘 외우니? We are 뭐였지? We are to meet 9 a.m.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는 9시에 만날 예정이다 이거 했잖아. 투부정사 핸드아웃에서. 니네가 그 좋아하는 투부정사 핸드아웃 있잖아. 첫 번째 페이지에 붙이는 거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핸드아웃에서 투영에 있잖아요. 투영에 We are to meet at 9 a.m. 이게 투부정사 회원선정법이고요 B2형법이라고요. 예정, 의도, 운명, 의무, 가능 이런 의미 있다고. 우리는 9시에 만날 예정이다 이 말이고요. 얘는 우리는 너는 펭귄 어딨어? 펭귄의 홈랜드를 갈 예정이다 또는 의도 예정이겠네요. 예정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저런 걸 처음 본다고 하지만 네가 나중에 고등학교 팀이 돼가지고 어느 학원에서건 혹은 여기서건 수업 받을 때 B2형법 얘기를 하는데 처음 듣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고 갑니다. You might find this sliding in the snow or jump to on the road. 답이 이거냐? 4번 이게 답이구나. 얘는 몇 형식이야? 몇 형식이야 진원아? 목적어 나오고 요게 나왔는데 얘가 이짓 하잖아요? 그럼 얘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잖아. 그럼 얘는 5형식이지. We, so, John, singing이잖아. John이 노래하는 거고 그 펭귄이라는 놈이 미끄럼 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점프가 나오면 말 다 잘 안 되네. 얘는 점핑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얘가 OC1이고요. 첫 번째 목적격 보호. 얘는 OC2라고요. 그것이 슬라이딩하고 그것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병렬 구조 얘기입니다. 예, 얘하고 얘가 병렬구조 갑니다. 'Using their wings' 이렇게 나오잖아요. 봐봐, 카마가 나오면 앞에가 품사가 뭐라 그랬니? 이런 거 아니니? 카마가 나오면요, 그 앞에 품사는 100%는 없어. 영어에 100%가 있어. 부사예요. 이게 꺽쇠 쳐지는 일. 분사구문이란 얘기예요. 봐봐. 자, 봐봐. Using the books we found it. 그 책들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냈다. 이거잖아요. 이 카마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가 부사란 얘기예요. 이게 부사절이건 부사구건 부사란 얘기예요. 이건 분사구문이겠죠. ing니까. 얘는 그러니까 형용사라고요. 분사구문. 책들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돼요. 나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봐봐라. Using the 부사 이게 짧지 않잖아 보통. Using the 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카만 나왔네. 아 그럼 분사구문에 책들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using the books 나왔는데 카마가 없어. 그리고 뭐 나와야 돼? 뭐 나와야 돼? 동사 나와야 돼요. 왜? 이게 명사란 말이야. 얘가 주어란 말이에요. 책을 사용하면서 동사 나왔네. 아 그럼 얘는 동명사구나. 책들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거 아니야. 카마가 있고 없고 가지고 선생님 이 정도는 너무 쉬운. 누가 너하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레벨 수업하지?
고3 됐을 때 이게 큰 역할을 한다니까. 줄이 되게 길잖아, 고3 문장들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준다니까. 고3쯤 되면은 얼추 만들어지더라고, 머리 좋은 놈들이. 아우, 4, 5년 하면은 만들어지는 거야, 얘들아. 너 나중에 토익 공부할 때 내 얼굴 떠오르나 안 떠오르나 봐봐. 가자. 그래서 얘는 분사구문이에요. 맞는 거고요. 내려갑니다. I have been interested. 이건 너무 쉽잖아요. 얘는 I하고 뭐하고 연결하는 거야, 쓴 거야? ED하고 연결해서 뭐라고 쓰는 거야? 예, 많이 나왔잖아, 이거. 본문이, 교과서가 I have been interested 이렇게 나가는데, 시험지에 뭐라고 쓰는 거야? It 쓰는 거야, it. 그럼 뭐 해야 돼? It, 뭐, it has been interesting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주어면, 감정을 나타내는 interest, embarrass, 뭐, touch, 무슨 뭐, excite 이런 단어들은, 사람이 주어면 ED. 사람이 명사잖아, 사물이잖아요? 그러면 ING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감정분사라고 합니다. Be interested는 수거 아니야, 원래? Ever since I was a junior high school 이렇게 되어있네요. Since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현재완료의 뭐야? 현재완료의 뭐야? 계속이야, 결과야, 경험이야, 완료야? 계속이죠. Since 플러스 뭐야? 시점이잖아요. 내가 주니어 하이였을 때부터 쭉 뭐 했다고? 현재 완료 나와야 된다고. 이거 과거형 나오면 틀리는 거 아니야. 더 내년 2월 말까지 이거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 제법 성적 나온다. I still love to read about ancient civilizations like 전치사네요. Ancient Egypt 같은 그러한 고대 문명도 책 읽는 거 좋아요. But if I had to choose, 내가 만약에 선택해야만 한다면, 얘는 뭐야? 68번 답이 뭐야 이게? 3번이야? 얘가 B야? B가 I would라고? 얘는 왜 나온 거야 대체? 아, 그러니까 왜부터 문법은 뭐니? 꺽쇠요 그럼 확. 꺽쇠면 여기서 닫아야지. 플러스 완이고요. 왜부터 끝까지 문법선이 뭐냐고. 내가로요. 왜 울고 그래? 왜 웃고 그래? 어쩌라는 거 도대체. 어느 장래에 춤추라는 거야.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러지 마마 승우야. 하여튼 전화 오면 하여튼. 아우, 집에서 어쩌다가, 요즘은 그것도 안 되지만 특강 때문에, 집에서 어쩌다가 낮에 일어나서 산에 가고 이러는데 막 어머니들이 막,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나는 어머니들이 알아서 그렇게 안 해주시니까 참 좋은데, 뭐 어제 왜 그랬어요, 또 뭐 애가 뭐 초등학교 5학년은 전에 한번 한 달 전인가 와서 아이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부탁하시는데, 아이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근데 다른 학원들은 학부모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서 중등부를 없앤다는 얘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 중등부를 없으면 어떡하냐. 중등부 왜 없애? 중간기말고사 성적 안 나오니까 그만둔다는 거야. 그래서 막 따진다는 거야. 나는 니네한테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중학교 내신 성적 때문에 오는 애가 몇 명이나 되겠니? 하면서 고등학교 데뷔하는 거야. 중학교에 2학년에 영어 시험 봤는데 80몇 점이라고? 아, 70몇 점이라고? 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얘들아. 가자. 아, 중학교 영어 시험을 70몇 점 맞으면 그게 어떡하자는 거야. 공부 안 했다는 얘기 아니야. 가자. if에 네모치고 뭐라고 쓰냐? 가. had에 네모치고 주절로 가야죠. 주절에 동사가 would never choose네요. 얘 둘이 연결해서 뭐라고 쓰는 거야? 과. 가정법 써줄게요. 가정법 시제는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라는 거예요. 내가 방금 수업했는데 2학년 애들하고 이거 가정법 과거. 그래서 문제는 이제 여기는 그거랑 다른 얘기고, choose란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는 명사절인데 얘가 위에다가 의, I 위에다가 주, would like 위에 동 쓰는 거야. 의주동 아니야. 간접음은 간접화법에 이런 건 알고 있지 민성아. 의주동 이런 거 네가 살짝 중간에 비어있다는 얘기가 이 기억이 나는데 그치? 웬만한 건 다 아는데 용어들이 줄여서 쓰고
좀 약자를 쓰고 그랬었지 웬만하면 그렇잖아. 네모가로 동가로 곡선 익숙해지면 되고 그렇잖아요. 예, 의주동 이런 거는 중학교 레벨의 시험이다. 고등학교 1학년 책인데 이 책이 쉬워요. 얘는 가자포 과거 때문에 요 문장을 외우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멀려. So if I had 500억 now I could buy the 버스에서. 어머 저 사람 버스에서 영어로 못 쓰나봐. 아 그냥 이렇게 쓰자. 버스 컴퍼니 쓰는 게 좁잖아. 좀 공간 띄워서 if I 아 이거부터 해야 되는구나. 얘들아 이거 가자. 자 여기에 키포인트는 if라고 하는 게 가정법이고 had하고 좀 이따 써 설명 들어 다 아는 건데요? 좀 이따 써 앞에 안 봐? 수업 방해할래? If I had 500억 now, I could buy the bus 회사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지금 500억이 있다면 나는 그 버스 회사를 살 수 있을 텐데 이 말 아니야. 스토리는 나중에 하든지 하고 동영상이 다 있으니까 if가 가정법이라는 거에 가고요. had하고 could buy를 연결해서 과를 쓰는 거. 너 고등학교 가도 나하고 재수 없이 나랑 같이 고등학교 팀이 돼가지고 수업해도 이거 써줘 마. 시험 범위 안에 가정법 있으면 이거 외워. 이거대로 외워. 그대로 써줘. 너 여기서 쓰고 또 외우는 거야. 마더도 통째로 복습하자고 몇 번 말했어. 몇 과에 있는 거야 이거 가정법. 그건 못 외우겠죠 니가. 오씨 깜짝이야. 12과잖아요. 마더통 12과에 있어요. 전 아직 12과 안 돼 있는데요. 예, 좀 조절해 봅시다. 예, 내일 금요일 끝나면 한 팀 사라지고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은 고3 팀도 사라지거든. 그러면은 이 지금 보강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지금 보강 제대로 막 하지 못하는 학생들 얘기해가지고 시간 잡아서 따로 보강해야 돼요. 그 그냥 니들한테 맡기면 안 돼. 안 되면 토요일이든 일요일 잡아서 보강해야 돼요. 그렇게만 하면 큰일 나. 내가 할 일이고 나중에 할 거고요. 나중에 보강한다 그랬을 때 시간 없다고 딴소리나 하지 마세요. 지금 해야 돼요. 얘는 현재 사실인데 왜 과거를 쓰는 겁니까? 예, 직설법 현재는 가정법 과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돼요. 내가 지금 500억이 있다면 나는 그 버스 회사를 살 텐데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 이 문장을 가정법 과거 완료로 만들자고. 소연아 if I 그리고 아무 말이 없었다. 그 후 소연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왜 웃고만 있어? 야, 승우 아는 것 같다야. 그래, 그럼 해보자. 자, 재아야. 모르겠다. 야, 정말 마더텅을 다 떼네. 입에서 저런 말이 나니까 정말 새로운 애가 여기도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 민성아, 너가 해봐. 이거 가져봐. 과거 완료로 바꿔봐. 이프와 까먹었어요. 야, 준혁이밖에 없구나. 준혁아. 누구야? 헤드헤드. 아, 준혁이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치? 어, 너무한다 진짜. 헤드헤드 500억. 아니 진원이가 잘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여기는 댄 써야 돼요. 아이 그 다음에 뭐야 준혁아? 아까의 아쉬움은 털어버리고 그 다음은 뭐야? 과거 완료. 그렇죠, 과거 완료 써야죠. 진원아 뭐야? 지금은 could have bought the 버스 회사. 넋 놓고 있으면 안 돼 얘들아. 언제든 툭툭 튀어나올 수 있게 지금 반복해 주는 거 아니야. 저 맞았던 보면 있는데 뭘 또 쓰고 있나? 엄마 이건 계속 반복해야 돼. 이프아의 헤드헤드 500억. 그러니까 얘는 가정법이고요. 이프가 뭐뭐라면 헤드헤드와 코드헤브 보트가 과거 완료가 나오는데 선생님
then은 과거 시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법은 과거 완료 나와야 된다. 내가 500원을 그때 갖고 있었었더라면 나는 그 버스 회사를 살 수 있었었을 텐데. 외우셔야 돼요. 단톡방에 사진 올리면 외우셔야 돼요. 올라가자. 다 못 썼는데요? 사진 올려 있잖아. 눈으로 가야 돼. 가자. The present is the best time for me as a woman. 왜냐면 because living in a world at peace. 예. Being able to develop my mind and talents and 아, 병렬 구조구나 이거. 인조잉이 돼야 되는 거구나. 아, 그러니까 얘가 living이 1, being이 2. 뭐 and도 없이 뭐가 나왔을 때지만 계속 병렬이구나. 그 다음에 end가 나왔으니까 마지막에 나열되는 거 이게 3. Enjoying the love of my family and friends 이렇게 되네요. 이게 주어예요. 주어가 세 줄을 차지하네요. 이게 동명사 주어는 기본적으로 단수 취급인데 동명사 주어가 너무 많이 그러니까 여러 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수 취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왓절도 복수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왓절은 뭔데요? 완전 단수 취급하는 거 아니니 왓절, 대절, 의문사절 이런 것들은 다 예, 해석은 뒤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예, 거기까지 해서 68번 마무리했습니다. 안 들려. 어. 아, 고마워, 고마워. 정지 아니지? 야, 이거 왜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야? 이그지스트잖아. 일형식에 엑시스는 동사가 아니잖아. 명사잖아. 승우 빼고 전부 다 목도로 튀어나가서 주먹쥐고 엎드려 뻗쳐 할래. 진짜 확 그냥 진짜 어우 저 선생님은 지가 잘못해놓고 우리를 엎드려 뻗쳐 시키려고 그래. 니가 더 나빤 마 니놈들이. 아니 내가 말하면서 쓰느라고 엑시스 썼으면은 고마워 승우야. 콜라 마실래? 뭐 그 콜라도 있고 뭐 저기 가서 먹자. 자 30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30페이지에 expand가 있는데요. ex는 바뀌고요. PAND는 spread예요. 밖으로 퍼져나간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팽창하다라는 뜻이 큰 거고 확장, 확대하다가 큰 겁니다. contract 같은 단어는 우리가 니은 기획한다고 해서 했어요. con은 강조고요. 여기서는 con이 강조가 아니라 함께네요. 함께고요. tract는 draw예요. contract 뜻이 그래서 총 세 가지가 나오죠. 뭐야? 제일 먼저 쓰인 말이 여기 반대말이니까 수축. 이걸 먼저 써서 수축하다. 왜? 봐봐. 몸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이렇게 확 쭈그러뜨린다고.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왜 수축한 거야? 병 걸리다. 뭐래? 또 하나가 뭐야? 상인하고 손님하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한다고요. 계속 끌어당기다 뭐야? 계약하다. 이 두 단어의 명사형이 뭐야? contraction이에요. 얘는 명사형이 얘는 명사형 뭐야? 얘는 contract 똑같아요. 얘는 계약도 되고 계약하도 되고 얘는 수축이라 했어요. 고2, 고3 때 나옵니다. contraction은 내려가서요. 예, expand 명사형 expansion입니다. 얘는 특강에서 정리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expand 뭐만 정리하냐? expand와 extend와 expand만 정리하죠. 다 동사만 정리합시다. ex는 밖으로. 이때 ex는 뭐야? 강조예요, 강조. tend는 stretch.
이거 지금 외우는 게 좋아. 나중에 텐드만 쭉 정리한단 말이야. 어텐드, 컨텐드, 프리텐드. 펜드는 뭐야? 매달다. 매달다. 디펜드 온 할 때 디펜드가 뭐야? 아래에 매달리는 거 아니야? 얘는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 스프레드. 얘는 밖으로 뻗쳐나가는 거라 얘는 연장하다. 그러니까 기한 같은 거, 시간 같은 거, 길이를 연장하는 거예요. 고속도로 같은 거 연장선 이렇게 돼 있으면 익스텐션 그래요. 얘는 제대로 저울에 매단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옛날에 잘못 그렸다. 옛날에 저울이 있으면 이렇게 요런 면을 치면 이렇게 동그란 곳에다가 여기 또 동그란 곳에다가 예를 들어서 1kg짜리 추를 올려놔요. 여기다가 쌀을 1kg이 될 때까지 조금 조금씩 올리면 이게 수평을 이루잖아요. 그럼 얘가 1kg어치의 쌀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대로 다 매달란 말이에요. 이게 뭐야? 그래서 그렇게 매달아서 어 이거 맞네요. 1kg 쌀 1kg 맞네요. 돈 줘야죠. 이게 뭐야? 익스펜드? 소비하다. 소비 지출하다. 제대로 매달아서 그렇게 했더니 좀 비싸네요. 그럼 뭐야? expensive.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갑시다. expansion은 팽창이고요. heat expands metal. 그러니까 얘는 예, 확대시키 팽창시킵니다. 금속을 팽창시킵니다. 열은 금속을 팽창시킵니다. Our plan to expand the business ended in failure. 됐고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의 계획인데 뭐야?